오늘은 고혈압과 당뇨에 효과가 입증된 기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초는 국화과 한해살이 식물로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하고 기녀들이 춤을 출 때 마치 치마처럼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핀다 하여 기생초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상용과 약용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강가나 냇가 뚝방 빈터에서 찾을 수 있고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도로변에 심기도 합니다. 다른 명칭은 춘자국과 각시꽃 황금빈대꽃이라 부르며 추억과 기쁨천사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특징은 코스모스하고 잎이 조금 비슷하고 금계국보다는 꽃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성미는 평하면서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과 대장 및 췌장에 작용되며 약용 부위는 꽃을 건조시켜 사용하고 때론 잎과 줄기를 포함 지상부를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지상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탄닌, 다당류, 정유 등이 들어있음이 보고되었고 뭉친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식히며 습사를 없애고자 할 때 적용되며 특히 해독작용이 강하여 체내 독성물질을 없애고 지방간과 간염 등의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고서에는 눈을 밝게 하고 눈의 흰자에서 핏발이 서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는 목적종통을 치료할 때 쓰였고 여자아이를 임신하고 싶을 때 뿌리를 다려 먹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혈당 강화 작용으로 당뇨병성 인슐린과 같은 항당뇨 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원예과학기술지 특허자료에는 당뇨 에이스 저해 활성과 글루코서데이스 억제 활성도에서 40.96%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어 항당뇨 기능성 소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생초는 췌장에서의 당의 흡수를 완화 및 억제하여 혈당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나타나서 고혈압 치료제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 환자들에게도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꽃과 지상뿔을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에 물에 달여서 하루 두세 번씩 식전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꽃을 보드랍게 가루내어 대추분말과 함께 한 번에 2g씩 하루에 3번 먹으면 식후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충북대학교에서는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해서 기생초 꽃에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이들 기생초 성분은 분해물에서 가장 우수한 작용을 하였고 아스코르브산과 유사한 소거 활성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용성 비타민C와 같은 매우 유사한 작용을 보이므로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돕고 콜라겐 합성과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생초는 매우 우수한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식물로 피부 노화와 퇴행성 질환을 지연시키는 천연 항산화제로 쓰일 수 있음을 사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장암 세포주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는 각각 0.208, 0.142%로 높은 증식 억제 효과를 보여 대장암 및 항암 활성의 유효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기생초는 모든 전초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후에 그늘에 잘 건조시키면 되고 전초를 짧게 썰어 1일 2-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꽃차는 6-8월경 여름에 채취해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 찜솥을 이용해 꽃차를 만들거나 꿀청을 만들어 숙성시켜 먹으면 됩니다. 꽃차는 찜솥에 물 한 컵 정도를 부은 후 소금물 한 줌 정도 넣고 덧금을 하시면 되고 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물을 끓여주면 됩니다. 참고로 찜솥의 훈증은 강한 열기로 2분 내외로 살짝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며칠간 건조시키면 됩니다. 다 건조된 기생초는 찻잔에 3-5개 정도 꽃을 넣은 다음 뜨거운 물만 붓고 5분 후 우려 마시면 되고 맛은 매우 부드럽고 향이 진하지가 않아서 누구나 차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꽃차에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게 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차를 꾸준히 마시면 머리도 투명하니 맑아지면서 온몸이 생기가 돌아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생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평하면서 차가운 편이므로 몸이 차면서 맥박이 미약한 사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